표 제목과 만든 차트의 제목을 연동시켜 보겠습니다. 표 제목을 입력하면 자동으로 차트의 제목도 같이 바뀌는 것이죠. 똑같은 제목으로요. 그럼 먼저 차트 제목에 클릭을 해서 설정을 하고 수식 입력창에 equal을 입력합니다. 그런 다음에 A1 표 제목에 클릭하고 엔터 칩니다. 그럼 표 제목에 따라서 차트 제목도 연동이 됩니다. 똑같이 입력이 되고요. 표 제목을 바꾸고 싶다면 표 제목 수식 입력창 끝에다가 현황을 지우고 리스트라고 입력합니다. 리스트 입력하고 엔터 치면 차트의 제목도 똑같은 제목으로 변환이 됩니다. 옆에 있는 원형 차트의 제목도 마찬가지 방법으로 적용시키면 똑같이 바꿀 수가 있습니다. 수식 입력줄에 이퀄하고 표 제목을 클릭하고 엔터 치면 원형 차트의 제목도 똑같은 제목으로 바뀝니다. 차트 막대 그래프에 숫자 데이터를 표시해 보겠습니다. 차트 안에 있는 막대마다 숫자는 표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왼쪽에 있는 숫자 데이터만 가지고 조금 보기가 불편해서 막대 그래프마다 표에 있는 숫자 데이터를 표시해 보겠습니다. 하나하나 표시해 봅니다. 차트 바깥선에 마우스를 클릭합니다. 그럼 여러 가지 기능이 나타나는데 플러스를 클릭합니다. 데이터 레이블 체크합니다. 그럼 막대 그래프 위쪽에 숫자 데이터가 표시가 되었습니다. 조금 좁아 보이긴 하는데요. 그래서 차트를 왼쪽, 즉 가로와 세로 아래쪽으로 키워 보겠습니다. 오른쪽으로 잡아당기고 아래쪽으로 잡아당겨서 숫자 데이터 보기를 좀더 쉽게 만들었습니다. 차트 왼쪽에 있는 숫자 데이터에 제목을 추가해 보겠습니다. 이것이 X축인데요. 이 숫자의 제목을 입력해 보겠습니다. 차트 바깥선에 클릭하고 플러스가 나타나면 축 제목 체크합니다. 축 제목 설정이 되었습니다. 기타 옵션을 클릭하면 오른쪽에 쭉 제목 서식이 나타납니다. 제목에 수량이라고 입력합니다. 수량. 그런데 가로로 입력되지 않고 세로로 입력이 되었습니다. 쭉 제목 서식에 맞춤해서 텍스트 방향을 가로로 바꿔줍니다. 가로 클릭. 수량이 가로로 바뀌었습니다. 그런 다음 축 제목 서식은 닫습니다. 축 제목 수량을 만들고 가로로 표시했습니다. 차트 왼쪽에 있는 축 서식이 너무 다닥다닥 붙어 있습니다. 수량 단위가 1000 단위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2000 단위로 조금 넓게 벌려 보겠습니다. 축 서식을 클릭합니다. 그럼 오른쪽에 축 서식 나타납니다. 여기서 단위를 1000에서 2000으로 바꿔줍니다. 2000.0. 그 다음에 닫아줍니다. 닫아주면 축 서식이 1000에서 2000 단위로 바뀌었습니다. 조금 널찍하게 바뀌었죠. 보기가 한결 쉬워졌습니다. 차트의 기본 틀은 놔두고 스타일을 변경해 보겠습니다. 차트 클릭해서 플러스 누르면 데이터 레이블을 표시합니다. 데이터 레이블을
표시한 상태에서 스타일을 바꿔보겠습니다. 플러스 밑에 붓이 있는데요. 붓을 클릭하면 여러 가지 만들어진 스타일이 나옵니다. 이 중에서 하나하나 클릭해서 미리 보기를 합니다. 미리 보기를 하고 그 중에 마음에 드는 스타일을 더블 클릭을 해서 선택을 하면 됩니다. 결정을 했습니다. 이것으로 스타일을 결정했습니다. 그 다음에 색을 눌러서 스타일을 여러 가지 색의 형태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단일한 색으로 일률적으로 바꿀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스타일 중에서 한 가지, 그 다음에 색은 단일한 색, 여러 가지 색상으로 다양한 스타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원하는 데이터만 차트로 표시해 보겠습니다. 기존에 있는 차트에서 차트 바깥선에 클릭을 하면 차트 내용이 표에 나타납니다. 지역부터 4분기까지, 그 다음에 멕시코까지 국가가 모두 나타납니다. 그 파란색 부분이 현재 차트 표시된 내용입니다. 그럼 세 번째 플러스 밑에 필터를 클릭합니다. 필터 클릭해서 모두 선택을 체크 지워주고 1분기, 2분기만 체크합니다. 원하는 분기만 클릭하고요. 그 다음에 범주에서도 모두 선택 취소하고 원하는 나라 캐나다와 브라질만 체크했습니다. 그 상태에서 적용을 눌러주면 차트가 내가 원하는 부분만, 즉 원하는 데이터만 표시가 됩니다. 행과 열의 표시를 서로 바꿔보겠습니다. 차트 밑에 부분에는 국가가 있고 세로 막대 부분은 분기를 수치로 나타낸 것입니다. 서로의 위치를 바꾸는 것입니다. 세로 막대가 국가가 되는 것이고 밑에 부분이 분기가 되는 것입니다. 차트 바깥선에 클릭하고 세 번째 필터를 클릭합니다. 맨 아래 데이터 선택 들어갑니다. 대화 상자가 나오면 표에 깜빡이는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행열 전환 클릭합니다. 그럼 국가와 분기 표시가 서로 바뀌었습니다. 아랫부분이 분기가 되는 것이고 세로 막대 부분이 국가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